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모듈러 씬스, 네. 세미 모듈러 씬스 미니브루트 2S를 쭉 저희가 다뤄봤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도 이제 그렇게 익숙한 영역은 아니기 맞습니다. 때문에 저희도 막 이렇게 저렇게 정보를 취합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요. 오늘 이제 오늘 이 건반이 달린 미니브루트 2는 그 2S에서 그냥 단순히 건반만 달린 게 아니고 용도랑 기능이 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번 시간 거는 좀 프로듀서의 영역이었다면 이거는 좀 실제 플레이어한테 좀 그렇죠. 잘 맞춰져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2S 같은 경우에는 건반이 달려 있지 않고 밑에 이제 그 패드로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 패드 위에 이제 루퍼랑 아르페지에이터가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미리 셋업을 해놓고 플레이를 누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실제로 루프를 돌려놓고 그 위에다 조금 얹어서 연주를 하거나 이 정도지 건반을 치는 사람이 되게 좀 편안하게 연주 위주로 할 거는 아니란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미리 사운드를 만드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미니브루트 2 같은 경우에는 건반을 누르면서 실제로 자기가 실시간으로 아르페지에이터를 좀 퍼포먼스적으로 끌고 갈 때 좀 더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후면부에 그 지금 여기 미니브루트 2S 들어와 있거든요. 이 미니브루트 2S에서 보면은 이쪽 밑에 있는 기능들 중에 여기가 이제 그 루퍼랑 아르페지에이터를 만질 수 있는 창인데 이 2에는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2에는 이렇게 그 시창에서 템포를 정확하게 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실제로 탭 템포를 만지거나 레이트를 조정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좀 아날로그적으로 템포를 맞춰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스케일을 선택할 수 있거나 뭐 이쪽에서 그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은 것들을 불러오고 하는 기능들이 좀 되게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기능들이 좀 많다라는 거. 그리고 이쪽에서 보는 그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패턴을 뭐 어떤 식으로 쪼갤 것인가, 뭐 랜덤으로 뭐 할 것인가, 뭐 몇 번 그 아르페지에이터의 그 모양들 있잖아요. 한 번 뭐 내려갔다, 뭐 두 음씩 하고 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이런 것들이랑 그리고 타임 디비전, 4분음표, 8분음표 이런 것들이 원래 이쪽에서는 전부 다 따로따로 이제 노브와 패드로 구성이 되어 있던 게 이쪽에서 이제 하나씩 통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다르고 그리고 건반이기 때문에 피치밴드와 모듈레이션 휠이 따로 달려 있어서 연주에 좀 더 용이하게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This is Synth Evolu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으로 쭉쭉 내려서 보시면은 바로 요 모양, 요 모양이 지금 미니브루트 2의 가장 그 S와 차별화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역시 연주에 최적화되어 있고 이쪽 루프 아르페지에이터 공간이 굉장히 다르게 생겼죠. 여기까지는 이제 같은 기능들을 보유하고 있고 같은 사운드 셋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본으로는 그 카드를 달아드릴 테니까 2S 가가지고 기본 네. 기능들 한번 다 확인을 해보고 오시고요. 이거는 실제로 이걸 어떤 식으로 실전에서 활용하게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한 그냥 뭐 브리핑 정도. 어차피 저희가 모듈러 신스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뭐 되게 멋진 톤이나 엄청 화려한 플레이를 해드릴 수는 없고 그냥 뭐 요 정도로 요 정도로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정도 인트로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밑으로 쭉쭉쭉 내려서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실제로 사운드 샘플들이 있는데 여기 미니브루트 2S에서도 이 아래쪽에 사운드 샘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사운드 샘플들 여기 자 디테일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이 밑에 굉장히 많은 사운드 샘플들 여기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악기별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 가서 체크해 보시면 아 이게 이 영역까지 되는구나 라고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는 게 저희가 잘 몰라서 못 만든 톤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그리고 또 그 지난번에 2S 시리즈에 가서 보시면 쿡북 있잖아요. 쿡북 가서 보시면은 또 멋진 사운드들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운드 샘플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도 저희가 말씀을 여기서 미리 드렸고요. 그럼 바로 이제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또 이 2에 딱 포커스를 맞춰 갖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사운드 메이킹 해보겠습니다. 사운드 네. 메이킹의 그 기본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오실레이터에서 기본적으로 다 발진이 되고 있어요. 이런 이제 뭐 소우파, 스퀘어파, 웨이브폼 다 발진이 되고 있고 노이즈하고 익스터널, 웨이브 사운드 그리고 오실레이터 2까지 다 발진이 되고 있고요. 이 VCO에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 사운드를 만들지 여러분들이 정해주실 수가 있고 그걸 LFO
에서 또 어떻게 영향을 받는 것들을 여기서 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바로 어떻게 그 사운드가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VCO 1, 2가 있잖아요. 여기가 기본적으로 사운드를 생성해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오실레이터 믹서에서 보면은 이미 이그 사운드들이 발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어떻게 섞어줄지를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우파를 이렇게 올려보면 소우파에 해당하는 소리가 나겠죠? 근데 소우파를 이제 만지고 싶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울트라 소우 어마운트라는 게 있어요. 울트라 소우 어마운트를 이렇게 올리면, 이 울트라 소우 어마운트에 보면은 LF2, 여기 이제 로우 프리퀀시 오실레이터 2와 함께 연동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이제 위스가 있는 것들, 펄스 위스가 있는 애들은, 펄스 위스는 여기 소우에서는 의미가 없고, 여기 스퀘어에서 이렇게 스퀘어에서 사운드가 나올 때 요걸 이제 LFO1으로 보내게 되면은 펄스 위스 자체도 이런 식으로 사운드 메이킹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배웠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운드를 다 섞을 수가 있죠. 소우도 섞고, 웨이브폼도 섞고, 이런 잡음도 섞어주고, 그리고 오실레이터 2를 섞으면은 섞어주실 수가 그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런 식인데, 이 글라이드를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글라이드를 쭉 올리면, 그쵸? 이런 사운드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데서 뭐 브루트 팩터 같은 거 쓰시면, 뭔가 멋있는 사운드들을 그죠?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뭐 얘기했던 것들과 뭐이 엔빌로프 필터, AD 엔빌로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기존에 있었던 것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이런 패치베이도 오늘은 생략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차이가 뭔지가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밴드 레인지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놓으면 한 옥타브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모듈레이션 소스, 데스트, 그리고 모드 선택해 주실 수 있는 토글 스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바로 그냥 그 거기 2S에서는 그죠? 루프가 바로 발진이 맞죠? 되었었잖아요. 바로 이제 발진. 그 아르페지에이터가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선 실제로 눌러줘야 됩니다. 눌러줘야 발동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해주게 되냐면은, 이렇게 눌러서 타임 디비전을 놓게 되면은, 자, 레이트를 놓게 되면은 느려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백템포를 통해서 빠르게 돌수 있고요. 자, 이렇게 조정했다고 쳤을 때, 자, 여기서 디비전을 2배 올리게 되면 8분음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2 3 4 1 2 3 4 이런 식으로 3플랫이랑 같이 쓰실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르페지에이터를 이렇게 솔 노래를 잡았다고 했을 때 하나만 올라가게 하느냐, 떨어지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모드에 따라서 사운드가 변하게 됩니다. 랜덤이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디비전을 조절해 주시고, 야.
이렇게 하나도 멋있지 않지만 우리가 하면 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그냥 네.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는 그 여러분들이 그 2S에서 쓰셨던 것처럼 무언가를 미리 세팅하고 저장하고 꺼내오는 기능보다는 이렇게 사운드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퍼포먼스 실시간으로 하시면서 지금 뭐 이제 톤이 뭐 아주 장난이 아니게 심각해졌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만져 놓으시고 실제로 건반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라이브 때 활용을 하는 게 이 2의 좀 더 특화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네. 건반을 치실 수 있는 분들은 2S는 이제 약간 좀 녹음실 안에서 프로듀서 픽이라면은 맞습니다. 이 미니브레트 2는 현장에 가져 나가서 실제로 사운드를 만지면서 동시에 자기가 플레이어블하게 활용을 네.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모델을 자기 상황에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설명해드리지 않았던 이 패치베이는 2S에서도 기능이 같으니까 패치베이는 그쪽에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렸었거든요. 네네네. 저희도 뭐 잘 몰라요. 네. 패치 맞아요. 근데 진짜 맞아요. 잘 몰라서 패치백 그냥 설명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쿡북에서 이거 이렇게 옮겨가지고 노브 만져보시면 아 저게 이렇게 소스를 원래대로 연결돼 있는 체인을 우리가 되게 자유롭게 바꿔서 사운드를 무궁무진하게 확장 변경을 시킬 수가 있구나라는 걸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2S의 이제 특장점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루퍼와 아르페지에이터 부분에 좀 강력한 느낌을 우리 미니브루트 2S 리뷰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아 나는 이게 더 재밌겠다. 아, 나는 이게 더 활용도가 높겠다 이런 걸 골라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뭐 모듈러 신스를 이번에 이렇게 또 저희도 리뷰 겸 접하게 됐으니까 옛날에 사실 뭐 어디 가서 그냥 눌러본 적이나 있지 이걸 이렇게 기능을 찾아보면서 해봤겠어요.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또 이왕 시작한 거 앞으로도 이런 모듈러 신스가 나오면은 이거는 뭐 저번작에 비해서 뭐 기능이 이렇다, 뭐 소리가 특징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잡아드릴 수 있을 만한 기준점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좋다 안 좋다라는 가치 판단을 쉽게 해드릴 만큼 그 레퍼런스가 없어서 그건 못 해드리겠지만 네. 앞으로 이 비슷한 계통의 악기들이 쌓인다면 제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는 좀 더 디테일한 정보와 좀 비교해서 개인적인 의견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한번 발전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쉽지 않았던 모듈러 네. 신스 미니브루트 2S와 2 리뷰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또 더 멋있는 신스를 갖고 와서 저희도 더 진일보된 모습으로 네. 네, 리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박구성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